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이에요. 우리들은 관계가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인간관계가 소홀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더 유익한 관계를 갖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고난주간 세상적 만남을 절제하면서 침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도하며 자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놀랍게 여기는 인생 마가복음 15장 2절부터 5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때 날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는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사람이 끼리끼리 모이면 하는 일이라곤 고작 죄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든 내 모임이든 그 안에 내 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솔깃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환경,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걸리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뿐입니다.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뜬 후에만 모일 수 있었는데 이들은 그런 법까지 어겨가며 은혜로 시작해야 할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말이에요. 예수님 죽이는 회의를 합니다. 그러고는 결국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러나 4절에 보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너를 많은 증거를 갖추고 너를 고발하는지 좀 보라 하는 그 빌라도의 물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죽기로 작정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신 주님이세요.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세력의 주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그의 질문은 로마에게 반기를 드느냐는 말과 다름없죠. 그럼에도 내 말이 옳다고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그래, 내가 반역의 주동자다 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각오하신 것이죠. 대제사장들에게 고발을 당하셨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빌라도의 질문에도 대답하실 때가 있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 빌라도조차도 이런 예수님에게서 이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을 거예요.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하죠. 십자가 없이는
지혜 없이는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모임과 회의에서 날마다 예수 죽이고 여러분 살아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무리에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 속에 있나요? 예수님처럼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명절 때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요. 그 무리가 나와 그 전례대로 한 사람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먼저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너희에게 놓아줄까? 그랬더니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발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또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자꾸 무리의 의견을 묻지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여론으로 지켜 백성의 눈치만 보는 것이죠. 무리에게 물어봤자 답은 뻔합니다. 예수 죽이자, 나 살고 너 죽자입니다. 11절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요. 바라바는 로마 정권과 대립한 자로 밀란과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아주 악명 높은 죄수였어요. 그러나 백성의 눈에 그런 바라바가 더 멋진 혁명가로 보였어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요. 초라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에 비해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 보였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바라바는 누구인가요? 말씀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 하지는 않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무리에게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할지 묻자 무리가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는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에게 열광했던 그 무리예요. 그랬던 그들이 대제사장들의 속임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빌라도가 결국 무리의 요구를 따라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고 해요. 소동하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방법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기에 다른 선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선택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좌에 쫓아 행동한 것이며 최종 결정권자로서 져야 할 책임은 뒤로 한 채 무리만을 따른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하고 또 로마의 총독이라고 해도 말씀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면서도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이런 최악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무리를 충동질한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자들로 성경을 인용해 백성을 가르치면서 결국 성경적인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선택을 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야비하게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대적까지 백성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적용해보세요. 합리적으로 행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 내 유익을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나요? 죄가 없으심에도 거짓 고발된 예수님과 달리 자신은 지은 죄가 커서 법정에 서야 했다는 한 성도님의 바라바와 같은 나 대신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이에요. 이분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밀란을 꾸미고 살인까지 저지른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꼭 바라바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분은 과거의 음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결국 성추행 가해자로 고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판결 전 조사에서 과거의 죄를 자백했대요. 그리고 확정 판결을 받던 날에 큐티 본문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었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회개하며 엎드린 이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형량을 많이 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자 이분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제 죄를 먼저 보며 침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어리석은 군중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무리와 타협하고 세상에 가까이 가다 보면 결국 주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구원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고 침묵할 때 세상을 놀랍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넘겨주었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함으로 말할 때 안 할 때를 알아서 참으로 주님께서 놀랍게 여겨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여라고 하지 않는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